실근 톱질이야 예이하루고 톱질이로고 권한대행 시계 하나만 나오너라. 이것만 있으면 법을 아무리 어겨도 무탈하고 아무 소리나 짓거려도 되고 1년 만에 17억 원 들어오고 자식에겐 장관 표창장이 떨어지고 아들이 군대 가면 땡보직 잡고 서울역 대합실까지 차 타고 들어갈 수 있다더라. 예 이하 지리로 오고 오거나 또 한 놈이 나서더니 이 박을 다거들랑은 누드 사진만 가득한 핸드폰 하나만 나오느라. 이것만 잘 보면 국회 부의장까지도 할 수 있다더라. 예, 이어 로고 톱질이로 오고 오고나 또 한 놈이 나서더니 시리롱 실건 톱질이야 해이어로 담겨주소 이박을 타거들랑 다른 음악은 나오지 말고 오예 부처 핸섭 랩 음악만 나오느라. 얼마나 신통한 음악인지 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해도 구속도 안 된다고 하더라. 에이어루 담거주소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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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 반쯤 벌어지니 뜻밖의 박동 속에서 사람들이 나온다. 촛불 들고 피켓 들고 깃발 들고 방석 들고 수십만 명이 나오더니 큰 소리로 외는 말이 우리가 조국이다. 정치검 잘 몰아내자.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개혁 완수하고 기레기 쓸어내어 언론개혁 이루어내자. 우레 같은 함성 소리 여의도가 우근우근 검찰청이 흔들흔들 외국 놈들이 깜짝 놀래서 벗은 발로 뛰어나오더니 아이고 대관절 이박이 무슨 박이오데 이렇게 많이 나오시나이까. 오냐 이박이 한 명을 천만 명으로 키워주는 촛불 대박이니라. 포차개구가 더욱 놀래서 그런데 대체 어떤 분들이시오. 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생긴 지가 올해로 100년이라 유관순 한거하던 3.1혁명 정신이 있고 만주벌판 말을 달리던 독립투사의어를 이어 독재정권 뭐라 하대던 4.19 맥을 잇고 광주 5.18혁명들의 민주정신 받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이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예, 이 김대중의 꿈이 노무현의 꿈이고 노무현의 꿈이 문재인의 꿈이고 예, 여러분의 꿈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고, 둘째는 동서의 화합이고, 셋째는 민주적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모두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사회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촛불로 이루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대한민국 만들려는 천만 명의 조국이라. 바다의 맹세원이 오륙의 감동하고 산에 담 맹세원이 초목들도 하는구나. 서해 맹산에 굳은지 니놈들이 당할 소냐. 사필귀정 사불범정 정의가 이길이니 내년 4월 한일전에 니놈들을 모두리 박멸하고 대한민국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란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거 믿으십니까? 예, 좋습니다.